다이어트를 했는데 더 쪄갖고. 아이고. 다이어트를 했는데 더 쪘어요? 네, 그래서. 뭐라고요? 다이어트를 어떻게. 그 뭐 다이어트 방법 좀 알려줘 보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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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분위기가 어 잘 봤어. 그 담쪄 그러면 아둥이 보호자님 기분이 어떨까? 저 분명히 포맨이 아니죠? 네 차우차우요. 미니 차우차우지 포맨은 아니에요. 어휴 저 배봐요 터질 것 같아. 저는 공복이에요. 아 공복이에요? 예? 아 너무 슬퍼요. 그래서? 아 저렇게 배가 많이 나왔는데 공복이라고요? 아 지금 아둥이 몇 킬로죠? 아 원래 신청할 때 6.7이었는데 네. 지금 조금 더 쪄. 더 쪘어? 네? 뭐 쪄다가 7kg 찍었어요? 네 조금 찍었 먹었어요. 네. 와 7kg 찍었네. 네. 아이고 아둥. 7 그다음 쿠키는요? 지금 한 11.5. 11점 우리 그 오이 6.2kg요. 아 다행이다. 가장 가볍네. 날씬합니다. 가장 가볍네. 너무 강력한 애들 둘이나 있어. 네.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쿠키 보자면 하루 몇 끼? 사료는 그냥 하루 이렇게 주면은 그거는 자율급식? 네 그 자율급식? 자율급식? 근데 이제 좀 간식을 제가 좀 출근하기 전에 좀 많이 주는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. 아, 간식 아둥이 보호자님 하루 몇 끼? 두 끼 간식 하루 몇 번? 제가 주는 건 2번 꽁이 보호자님은? 꽁이는 제가 아침 저녁을 먹이지만 중간에 자율매식을 좀 남겨놔요. 그래서 한 3끼 먹는 것 같아요. 아. 근데 3끼긴 한데 간식은 따로? 간식은 많이 안 드리고. 근데 많이 안 드린다는 게 진짜 모르겠어. 왜냐면 아까 그 아둥이 보호자님께서 저는 2번이요? 근데 남편분이 몇 번 주는지 모르잖아요. 아 그럼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밥은 정확하게. 아하. 얘는 하루에 몇 시간 됩니까? 시가 졸릴 때 자고. 아 그럼 많이 자죠?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둥이도 많이 자죠? 종일 누워있어요. 움직이는 거 아예 싫어요? 네, 진짜 싫어요. 밥 먹으러 갈 때만 움직여요. 네. 꽁이도 그래요? 꽁이도 잠 많이 자요. 거의 안 움직이고 앉아있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. 다이어트 저 시도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? 네 여러 가지로 시도했었어요. 자 어떤 거를 시도했어요? 일단 녹조 물 봐서 수영시키기 그다음에 네. 이제 뭐 그 짐볼 같은 게 있어요. 네. 거기서 이제 운동화 시키고 좀 산책 이제 시도하기 이런 거. 산책 시도하기 뭐죠? 네. 시도하는 거예요. 걷질 않아서 예. 네. 산책하기라고 말은 못 하는 거예요. 산책 시도하기. 시도는 해봤어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산책을 안 했어요? 예,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. 한 7, 8개월 때 이제 퍼피 훈련을 받았거든요. 아. 그때도 많이 걷지 않았어요. 잠깐 걷고 말고 아,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. 중성해가지고 수술을 못했다고. 네, 네. 살을 좀 빼야지 수술하고도 그치. 회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. 무게를 좀 낮춰야 되니까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했는데 더 쪄갖고. 아이고. 다이어트를 했는데 더 쪘어요? 네, 그래서. 뭐라고요? 다이어트 어떻게. 그 뭐 다이어트 방법 좀 알려줘 보세요. 사료도 바꾸고. 다이어트 사료? 네, 생식으로 바꿨거든요. 입맛이 돋겠다. 아, 생식 먹으면 좀 건강해지고 살이 안 찐다고 들은 것 같아서. 네, 다이어트 사료도 한번 먹어봤고 그리고 밥량을 좀 많이 줄여봤는데 못 견디더라고요. 밥 달라고 밥그릇 앞에서 계속 누가? 제가 못 견뎠어요? 보호자님 못 견뎠어요? 꽁이가요. 꽁이가. 그랬어요. 그래서 사료를 퍼서 먹었어요? 밥을 밥그릇에 더 채워달라고 밥그릇 앞에서 계속 짖어요. 놔두면 되잖아요. 그럼 제가 못 견딘 것 같아요. 그죠? 원래 취업뿌려야 되는데. 취업뿌려야 되는데요? 근데 아까 잠깐 보니까 먹을 거 있을 때 좀 더 예민한 것 같아요. 이거 다 해빼봐. 알지? 제가 밥을 줬는데도 제가 밥그릇 옆에 있으면 제가 마치 뺏어 먹을까 봐 약간 불안해하는 소유욕이 있구나. 저는 일단 지금 투자 불안 지 한 1년 넘었거든요.
아까 봤어요. 오늘 일 오래 하시던데. 빨리 정착을 해서 얘랑 좀 더 잘 지내보려고 이렇게 투잡을 시작했는데 그게 오히려 얘한테 좀 시간을 많이 못 주는 게 돼버리고 맞아. 그래서 산책량이 좀 줄고 그리고 좀 이제 미안하니까 또 간식을 좀 더 주게 되다 보니까 한 1년에 한 3kg가 좀 찌긴 했죠. 와 1년에 3kg면 엄청 많이 쪘죠. 사람으로 따지면 한 30kg 찐 건데. 다이어트 사료도 했는데 일반 사료보다 좀 덜 먹긴 하더라고요. 좀 골라서 이렇게 맛이 없으니까 빼먹으려고도 하고 장난감이나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좀 해서 활동량을 늘려보려고 하는데 아직 적응을 좀 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재미를 못 붙였더라고요. 네. 거의 오르막은 못 걷겠어요. 오르막 좀 힘들어하고 이제 계단은 아예 힘들어요. 이제 계단 보겠고. 그래도 뭐 한 2, 3일 그래도 며칠 다이어트 했나보네. 저 스포츠카 같아, 스포츠카. 강남 다니는 스포츠카. 브럼브라 하나 같은 거. 한 3cm 남았네. 3cm 남았어요. 오소리를 사냥하는 갠데. 오소리 사냥할 수 있을 거야. 두더지도 못하겠다, 얘. 우리 저 아둥이? 네. 유치원을 보내보면 어떨까요?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어서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거나 비활동적이거나 그렇다 보니 뭐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. 근데 이제 다리가 안 좋으니까 수술은 빨리 시켜야 되니까. 저도 이제 다리가 안 좋은 애가 있어서 아는데 얘네가 말을 못하는데 정말 엄청 아픈 고통을 갖고 있어요. 네, 갖고 있어요. 아 저도 저희 아픈 다리 때문에 마음이 계속 그래. 꽁이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쪘다 싶긴 하지만 패키지 10주로 생각하면 정상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정상보다는 좀 쪘다고 병원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렇긴 하죠. 숨 쉬는 게 조금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살은 좀 감량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럼 한 끼만 주지 왜 그렇게. 아, 알면서 왜. 제가 못 견디는 것 같아요. 꽁이가 괴로워하는 것들. 꽁이 보호자님 제 생각에는 꽁이는 제 생각엔 그대로 이대로 키워도 되냐. 아니 사실 이대로 키워도 되죠. 괜찮아 괜찮잖아. 네 저는 저희 아이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네 주변에서 뚱뚱하다고 하는 거지. 저도 저희 부모님이 뚱뚱 생각 안 해요. 살을 좀 빼지 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. 아홉 살이면 약간 좀 이제 나이 먹은 게 아닙니까? 나이 먹었죠. 나이 먹으면 살 잘못 빼면 큰일 나요. 아, 예, 맞는 말이에요. 예, 예. 맞는 말이에요. 운동을 늘렸다가 다치는 애들 많이 봤고요. 살 잘못 빼다가 다른 데가 아파가지고 큰일 나는 애들도 봤어서 살을 뺀다기보다는 건강한 음식만 챙겨준다. 요렇게만 해도 될 거예요. 그리고 쿠키 같은 경우에는 전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인데 와 혼자 있는 시간이 17시간이면은 그게 너무 아쉽다. 오전에 일하는 곳은 이제 좀 식품이다 보니까 데려갈 수 없고요. 저녁에는 카페는 조금 이제 같이 좀 조용하기도 하고 네, 해서 아니 그 카페를 살짝 좀 성격을 바꿔서 네네. 뚱뚱한 개만 모이는 산책 카페 어때요? 네 뚱뚱한 개들만 모이는 고민 좀 해봐야죠. 그래서 거기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왜 난 살쪘는지 이야기도 좀 하고 아 네 아니 혼자 이렇게 다니고 살아보면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. 나는 무조건 얘 때문에 갈 것 같아. 그리고 야, 카페가... 만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. 맞아. 아 카페 이게 더 많아서. 응. 뭐지?